안녕하세요, 부산카 박진호입니다. 오늘은 조금 저렴한 차량, 게다가 수입차입니다. 이런 차량 사실 제가 매입을 안 합니다. 지인분이 차량을 판매한다고 하셔서 제가 매입을 해온 차량입니다. 이걸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판매 가격이 4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런 차량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시세가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차량 특징 자체가 11만 킬로든 12만 킬로든 13만 킬로든 14만 킬로든 큰 의미가 없어요. 가격이 다 비슷해요. 우리가 이 차량을 중고차 매매 시장에 보러 갔을 때 어떤 상태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뭔가 구형 티가 나고요. BMW인 건 알겠지만 은색에 그냥 휠 좀 더럽고요. 외관 상태는 연식에 비해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사실 관리 잘 된 상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다 폐차하거나 수출 갔거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정도 외관만 싹 훑어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괜찮은데? 300만원에 우리나라 경차도 못 사는데 내가 300만원에 BMW를 살 수가 있네? 행복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죠. 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여는 순간 자 환상 다 깨집니다. 고질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 끈적끈적한 거 손에 묻거든요. 요거 제가 부분 시켜놨습니다. 요게 햇빛을 많이 받고 오랫동안 열을 많이 받으면 여름에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배터바디도 요런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래된 차일수록 수리할 부분이 생깁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짜잘하게 요런 상태가 있다.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는 부품을 구해가지고 이거를 수리할 예정이지만, 의욕이 없는 딜러분들을 만나시거나 잘못 걸리시면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부품 구하기가 힘들고 수리하기가 굉장히 짜증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썬팅지가 이만큼 벗겨져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 이렇게 부서져 있다거나, 뒷좌석까지 이거 안 해보거든. 아니면 선가드도 부서져 있다거나, 뭔가 짜잔한 하자가 있어요. 짜증나는 거. 그리고 이런 차량들을 보러 가면 특징 자체가 외관은 깨끗한데 실내가 더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흡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차량이기 때문에 담배빵이라든지 담배재라든지 이런 게 대시보드나 센터페시아 쪽에 많이 쌓여 있어요. 이 차량은 좀 깔끔한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은 없어요. 잘 보시면 센터페시아 이런 데 있잖아요. 기어 안쪽이나 뭐 불어서 없애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데 구석구석에 담뱃재라든지 이물질 같은 것들 있습니다. 특히 이 안쪽에, 이 안쪽은 좀 치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반 세차장이나 광택집에서는 이 안쪽까지는 깨끗하게 세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께서 300만원대 수입차를 보러 가시는 이유가 저렴해서 보러 가시는 건데, 또 안 사시는 이유가 대부분 바로 수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상태가 어떤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수리할 부분이 있고 해야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데, 연식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런 하체 부분이나 하다못해 이런 배기구라도 조금 녹이 쓸어 있어야 그림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300만원대 수입차를 보러 가시면 사실은 이런 데 하자가 있습니다. 무조건 녹이 쓸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 라인에 녹이 쓸어 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여기서 뭔가 뚝뚝뚝 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실 누유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누유 있죠. 요 정도 말고는 사실 하체가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사람으로 따지면 비염 달고 사는 것처럼 이 누유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완벽하게 수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몇 개월 뒤에 또 누유가 생기고, 몇 개월 뒤에 또 누유가 생기고, 왜 수리를 안 하고 파냐, 수리하고 싶습니다. 이게 수리를 하면은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차량은 특징 자체가 또 한계가 더 있는 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품을 구할 수가 있으면 다행이에요. 제가 아까 문손잡이를 짜잘한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거 시킨 지 거의 한 달 됐죠. 한 달 됐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부품을. 만약에 저게 주요 부품, 차량 동력에 관련된 부품 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운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를 사실 때는 사실 돈도 돈인데 그런 부품이 있냐 없냐도 많이 따져보셔야 돼요. 특히 아우디나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여기에 살아남지 못해요. 약간 결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요 친구 BMW라서 그나마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런 차량을 사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이 차를 샀는지를 항상 설명을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스케치북 문방구에 가면은 한 2,000원짜리 팝니다. 거기다가 써서 누가 물어보면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세요, 이렇게. 제가 모닝을 한창 탔었을 때 항상 설명을 해서 그게 귀찮아서 차를 바꿨습니다. 요 차량은 더 할 겁니다. 니 미쳤나? 니 그 돈 씨 다 나옵니다. 진호, 그럼 이런 차는 도대체 누가 사는 건데? 크게 세 분류로 납니다. 정말로 내가 차를 진짜 좋아하는 마니아분들, 이 바디 진짜 명차거든요. 이거 엔진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 바디를 원하시는 매니아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유가 너무 넘쳐서 그 시절 내가 이 바디
지렸는데 그거 한 개 사야겠다. 세컨카로 구매하시는 분들, 아니면 세 번째로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인데 이런 차를 사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이런 차를 사냐면, 중고차 파괴자 형님이 말씀하셨죠. 올려치기가 엄청 심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차를 사야 되네. 근데 주변에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인스타그램에 멋지게 막 명품 이런 거 다 해놨는데 차를 스파크 타고 가면 먹어줍니까 안 먹어줍니까? 안 먹어주거든. 그렇다고 아반떼 사자니까 돈이 없네? 아, 수입차? 택도 없는데? 300만원대 BMW가 있네? 사야지 이거는.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 내가 돈이 없어서 BMW 요런식을 산다 요런 생각을 안하고 지식은 뺀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아 저거 내가 살 수 있는데 신형은 너무 흔하기도 하고 나는 마니아기 때문에 니 바디 안아, 가격은 말 안합니다 절대. 이 바디 이런 거 산다, 이게 진짜 자동차다, 쉽게 말하면 카푸어죠. 그런 분들이 사시면은 이제 롯데입니다 여러분. 차량에 대한 정비성도 없을 뿐더러 부품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타고 다니신 분들 진짜 큰코 다칩니다. 차 가격이 싸다고 해서 부품비도 싼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버스, 메트로, 워킹, BMW 타시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왜 선호를 하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이드미러 보이세요? 현재 이런 사이드미러가 없죠. 저는 이 디자인의 끝장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타원형의 어떤 오목한 사이드미러인데 크기가 되게 작고요, 실제적으로 요거를 보기에는 되게 불편합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근거리로 보인다 해야 되나? 이 감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감성을 누가 뽑아줍니까 이 감성을. 그리고 잘 보세요, 요겁니다 여러분. 내가 마치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요 감성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고요. 그리고 요거 때문에 또 구매를 많이 하십니다. 요 감성. 버튼 시동이 있지만 키를 여기 넣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소리 들었습니까? 지금 신형에는 들어가지 않는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시트 옵션 보이시죠? 요겁니다 여러분.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열선 시트도 있고, 오히려 신형보다 더 이게 더 좋아요. 더 편해요. 운전하기에 훨씬 더 편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만 있고 쓸데없는 거 다 없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뭐가 필요하노, 그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전자식 기어봉이 나오기 이전에 BMW 기어봉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결합니까? 딱 진짜 자동차의 목적성에 딱 알맞게 나온 마지막 모델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엔진 상태라든지 사실 요거는 괜찮기 때문에 제가 폐차라든지 수출 안 보냈고요. 이 차량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된 상태지만 그래도 이 차량을 포함해서 다른 곳에 판매하는 이런 값싼 수입차들은 조심할 필요성이 항상 있습니다. 수리비 걱정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 이 차는 수리할 거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수리할 게 어떻게 없습니까? 신차도 보장이 나는데. 자 운행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부드럽죠? 차체가 지금 나오는 차량보다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눈을 감고 타면은,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눈을 감고 타면은, 거짓말 살짝 더 보태면은 요새 나오는 신형보다 훨씬 더 편해요. 여러분 10년이 지난 수입차는, 이번 추석 때 제사 안 모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사시면 안 됩니다. 조상님이 괴롭힐 겁니다. 조상님한테 평소에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운발로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빠 혼자 사는 집이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여기 발 조심하고. 오빠 집 많이 더운 것 같은데 혹시 물 없을까? 근데 우리 집은 물은 셀프거든. 물 저기 정수기 있거든. 오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차물라 했는데 솔직히 더 이상 못 참게 되지 않네. 무슨 말 해봐. 내가 정수기를 샀거든. 시기지 않나 이거? 내 아정당에서 샀는데 내한테 돈을 주더라니까. 정수기 설치했는데 30만 내한테 줬다고. 이거 냉수, 온수, 얼음 다 나오는 거란 말이야. 니한테 이거 보여주려고 니 불렀다 얘가. 우리 집 이거 한 개 사라. 정수기는 아정당이다. 돌개 새끼야!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입니다. 제가 이런 차량을 판매도 하고 있지만 잘 판매를 안 하는 이유도 있을 뿐더러 지금 이 차량도 수리를 하려면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요런 것도 수리를 해야 되고 경정비도 해야 되겠죠.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 무거운 짐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매를 하실 때 앵간하면 300만원대 좋은 국산차 찾기도 힘든데 300만원대 수입차 하지 마라.